안녕하세요. 종혜입니다. 이제 강원도에 두릅철이 시작됐는데요. 이번 주부터 조금씩 이제 딸만한 수준으로 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천기누설, 두릅나무 많은 곳 찾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두릅나무나 뭐 두릅나무뿐만 아니라 산나물도 마찬가지죠. 이런 자생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오해가 많이 있는데 그 두릅나무 많이 찾는 법, 잘 찾는 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기본적인 오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두릅이나 산나물은 깊은 산 속에 가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다녀보면 의외로 깊은 산에는 이런 두릅이나 또 산나물 이런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뭐 있어도 크게 이렇게 실하고 튼실한 그런 나물들은 별로 없고요. 오히려 야산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많은 곳은 따로 있습니다. 이건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 경험상 한 30년 전, 25년 전과 비교하면 두릅은 정말 한 100배? 네, 100배 정도는 흔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두릅나무 보기가 참 힘들었는데 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그 뒷산에 두릅나무가 다 합해서 한 20그루, 30그루 그 정도 될까 말까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제가 좀 이렇게 꾸준히 나무를 옮겨 심고 한 것도 있지만 그 산림 여건 변화 때문에 최소한 1000그루 이상 그 저희 선산에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릅이 굉장히 흔해졌고 진짜 많은 곳, 이렇게 흔한 두릅나무를 볼 수 있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늘진 곳에서 잘 자란다. 많은 분들이 그 두릅이나 산나물이 응달에서 잘 자라는 그런 식물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본 이런 산나물들, 대부분의 산나물이죠. 두릅, 고사리, 취나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양지바른 곳을 좋아합니다. 더덕도, 심지어 더덕도 그 수분이 있으면서 양지바른 곳, 이런 곳에서 굉장히 잘 자랍니다. 그래서 그 양지바른 곳을 탐색하는 게 좋고요. 특히 야산에서 7부 능선 이상 햇볕이 잘 드는 곳이죠. 정상 부근 이런 곳에도 의외의 튼실한 군락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산 위쪽은 좀 추우니까 산 위쪽에 두릅이 늦게 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산 아래쪽에 뭐 구릉이나 아니면은 이제 산이 시작되는 곳 밭가에 보통 이제 두릅 나무들을 많이 심어 놓잖아요. 그곳에 두릅이 안 피면 아직 이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한 해발 고도차가 한 200에서 400m 그 정도 차이 나는 야산들은 오히려 볕 잘 드는 정상이 먼저 핍니다. 그래서 아래쪽이 지금 따도 될까 애매한 정도의 크기라면 오히려 정상 쪽으로 올라가 보면 그곳에서 두릅들을, 좋은 두릅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두릅나무 어디에 많은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핵심은 네, 이겁니다. 숲 가꾸기 사업이 진행 중인 산. 그 뭐 흔히 산판이라고 하죠. 산림이 우거진 숲을 그 나무들을 다 베어내고 그 자리에 이제 경제성이 좋은 수목을 심는 그런 숲 가꾸기 사업이 꽤 오래전부터 진행 중이고 오히려 최근에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산에 두릅이 굉장히 많고요. 취나물, 고사리, 그리고 그런 산의 응달 지역의 고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자랍니다.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다음 맵에서 제가 그 임의의 지역을 캡처한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 첫 번째 네모 지역 있죠? 이런 데가 보통 한 숲 가꾸기 2, 3년 차 그 정도 된 지역이에요. 이 사진 찍은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보면은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옅은 연두색들이 있죠? 이게 이제 산에서 풀이 갓 자라기 시작해서 이런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좀 더 짙은 구역이 있습니다. 짙은 구역. 이런 데는 한 4, 5년, 6년.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나무들이, 잔 나무들이 자라고 또 숲 가꾸기 사업하면서 심은 나무들도 어느 정도 뭐 한 사람 키 정도? 네, 한 160
뭐 2m 이 정도 좀 올라오면서 색이 좀더 짙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보시면 그 이쪽은 바닥은 살짝 연두색이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나무들이 난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한 수확곡이 10년 이상, 네, 10년, 뭐 15년 이 정도 되면 이제 이런 그 지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형들의 이 두릅, 취나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자랍니다. 그래서 그 산나물을 뭔가 좀 만나고 싶다 그러면 뭐 험한 산, 깊은 숲속 이런 데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을 인근 야산에 숲가꾸기 사업한 곳, 그런 곳을 찾으면 네, 거의 100% 쉽게 나무를 딸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여기는 그 저희 산인데요. 저희 산에 숲가꾸기 3년 지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어린 두릅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한두 개가 아니죠. 이거 다그 일부러 심은 게 아니고요. 이 근처에 있던 그 두릅나무에서 뿌리가 넓게 뻗어나오면서 이렇게 많이 자란 겁니다. 이 두릅나무도 한 지금 2, 3년? 네, 그 정도 된 거고, 아직 뭐 두릅을 이렇게 따먹을 만한 그 정도의 나무는 아니지만, 이제 한뭐 2년 정도만 지나면, 1, 2년 정도만 지나면, 네, 엄청난 그런 두릅, 흔히 말하는 밭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저희 산에서 한 10년 정도 지난 거거든요. 제 기억에 한 13년? 뭐그 정도쯤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그 낙엽송 조림 지역인데요. 이런 낙엽송 조림 지역에는 정말 제대로 되고 좀큰 나무들은 한 높이가 2m 이상 되는 그 정도까지 자란 두릅나무들이 곳곳에 군락을 이루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을 찾으면 사실 이런 곳은 그뭐꼭뭐 다음 지도뿐만 아니라 이제 뭐 집안에 네, 집안에 어떤 뭐 종중산이 있거나 산이 있는데 숲가꾸기 사업을 뭐 오래전에 10년 전에 했다 뭐 5년 전에 했다 그러면 꼭 한번 네, 가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고향 마을에서도 숲가꾸기 한 지역은 쉽게 보이니까 그런 곳은 한번 올라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두릅을 이렇게 보시면 그 곳곳에 두릅 군락지가 형성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철이 일러서 아직 싹은 안 나왔지만 두릅나무가 꽤 크죠? 이것들 다 저, 이제 제 키보다 큰, 한 2m 이상씩 자란 그런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들이 곳곳에 있고, 저희 산만 해도 진짜 두릅나무가 한 1000주 이상? 그 정도 될 거예요. 제가 한 15년, 20년 전쯤에는 약간 벼시 드는 곳, 밭, 저희 산속에 있는 작은 밭, 가 쪽, 이런 데다가 이식을 했었는데, 나중에 그 수갗고기 사업을 하면서 그것들이 엄청나게 번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한 절반은 네, 남들이 따가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곳곳에 튼실한 두릅나무들이 많이 자라는 그런 숲으로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 이제 저희 고향의 또 다른 산이거든요. 여기 뭐 저희 산은 아닌데 그 여기 집들하고 우측에 보이는 집하고 비교해 보시면 정말 넓은 범위 를 숲가꾸기 사업으로 이제 베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조금 짙은 베어낸 구역 중에 아래쪽에 조금 짙은 곳은 제 기억에 한 4년, 5년 정도 된것 같고요. 여기는 올해 이렇게 베어낸 곳인데 이런 곳은 네, 나중에 정말 좋은 그런 두릅나무와 산나물 자생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보통 그 이제 산 정상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안 올라가거든요. 근데 실제로 두릅나무가 의외로 산의 한 7분 능선에서 정상 부근 그런 곳에 많이 자라고요. 그런 곳은 두릅, 취나물, 고사리 그리고 이렇게 좀 물기가 있는 그늘 쪽이면 고비, 영하자, 더덕 이런 것들도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것도 지도로도 직접 뭐 산들을 헤매지 않고도 찾을 수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보면은 그 등고선을 보면 산 정상이 왼쪽에 500m인 야산입니다. 그런데 그 500m 써 있는 조금 앞쪽에, 오른쪽 앞쪽에 사각박스 있는 지역을 보시면 좀 이렇게 뭐가 움푹 들어가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나무들이 고르게 있는 게 아니라 안쪽에 좀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데는 또뭐 태풍으로 그 나무가 쓰러져서
없는 구역이거나 아니면은 칡이나 덩쿨 식물들 그런 것들이 번성하면서 이제 나무가 자라지 않는 곳인데, 이런 곳에 또그 의외로 두릅나무가 굉장히 많고요. 또 고사리도 잘 자랍니다, 이런 곳에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들이 산 이렇게 높은 데까지 잘안 올라오거든요. 보통은 골짜기를 따라서 아니면 뭐한 5분 능선 정도까지만 올라오는데, 그 이상은 언뜻 보기에는 두릅이 안 보이니까요. 근데 실제로는 한 7분 능선 이상 정상을 따라서 그런 곳에도 두릅나무가 많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데가 오히려 두릅이 빨리 자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두릅나무 어디에 많은가? 첫 번째는 깊은 산, 우거진 숲속이 아니고 숲 가꾸기 사업을 한 곳, 숲 가꾸기 사업을 한지뭐한 5년에서 12, 3년, 뭐 15년 이렇게 된 곳, 이런 곳에 두릅나무가 많다. 제 경험상에는 한번 올라가 보면, 혹시나 하고 올라가 보면 그냥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부분 이제 계곡 근처나 낮은 곳만 둘러보는데, 산 7분 능선 이상 정상 부분 그런데도 두릅나무가 있다. 특히 그런 곳 중에 어떤 이유로 숲이 우거지지 않은 곳, 칡덩쿨이나 아니면은 뭐 풀들, 덩쿨 식물들 때문에 나무가 죽어 있거나 태풍으로 쓰러진 나무, 두세 개, 서너 개 나무가 쓰러져서 넓은 공간이 확보된 곳, 그런 곳에 또 의외로 두릅나무가 잘 자란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뭐, 집안에 숲 가꾸기 사업을 한 곳이 있다거나 그러면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리고 그런 숲 가꾸기 사업은 깊은 산보다는 야산을 주로 많이 하거든요. 해발고도가 뭐 높아야 한 500m 뭐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 가보시면 이렇게 좋은 두릅, 튼실하고 좋은 두릅, 그리고 네, 엄나무순이죠. 개두릅, 이런 것들도 정말 많이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저희 산도 숲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두릅이 정말 그 많이 늘어서 매년 엄청나게 많이, 네, 두릅을 따고 또 남은 것들은 데쳐서 물과 함께 얼려놨다가 가을, 겨울에도 먹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번 봄에는 두릅 산행에 도전해보세요.